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롯데 아쿠아리움 잠실에 있는 롯데 아쿠아리움에 왔는데요. 이곳에 제가 촬영 협조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바로 피라냐를 생닭을 한번 주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피라냐가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영화를 보면은 식인 피라냐 뭐 이런 등등 별명 네임드가 붙어가지고 악명 높게 붙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꼬심한 친구들이기도 한 피라냐에게 아이 생닭 통째로 한번 주면은 이 우리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 샤샤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왔으니까 살짝 이렇게 구경.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 철갑성어라 이게 제가 아시는 수족관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막 캐비어 있을 것 같다. 와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이쁜 디스커스. 어마무시하게 귀여운 오빠루빠. 어마무시하게 귀여운 그레스드리겠고 깜찍한 아니 어마무시한 다비엘하고 다비엘. 오픈 초기여가지고 지금 관람객들이 별로 없으신데 와 이거 너무 이쁘죠. 아 근데 이거 사실 저는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여드리자면 와 근데 진짜 이건 실제로 봐야 돼. 근데 피라냐 어딨지? 피라로크 안녕? 웡? 와우 그 아시죠? 얘네가 진짜 총도 튕겨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비닐 갑옷을 갖고 있죠. 이야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친구 와 뭐야 전기뱀장어? 요것도 한번. 근데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피냐냐입니다 오늘. 야 여기도 써있네요 여러분. 알고 보면 겁쟁이. 이빨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하긴 한데 배고픈 피냐냐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지만 무리지열 생활을 하고 한두 마리가 무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물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친구들에게 생닭을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 좀 넓은 수조에서 보면 굉장히 색다를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저도 지금 현재 한 마리 사육 중이에요. 5년 전에 세 마리 입양해서 한 마리가 살아남은 친구를 계속 사육 중인데 이 나테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더 많이 커지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서열이 있다고 해요. 지금 수십 마리가 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 롯데 아쿠아리움의 아쿠아리스트 우리 이롱님께서 오늘 도움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저기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바로 가능합니다. 아 그럼 바로 렛츠기릿 하겠습니다. 와우 와 오늘 줄 생닭입니다. 야 이거 먹겠지? 이거 빨리 데려가서 보겠습니다. 와 여기 우파루파 야 번식을 다 하셨네. 되게 잘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합쳐 놓으면은 애들이 서로 다리 잘라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생기간 좀 작을 때는 이렇게 별개로 해야 되는데 너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눈만 이렇게 생겼어 어떡해 이거. 와 진짜 예쁘다.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우파루파가 시설 등록증인데 또 개인 사육은 또 다시 된다고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 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다리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얘네들이 껍질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고 해서 껍질도 다 제거하고 이 정도로 깔끔하게. 근데 가끔 이렇게 닭고기 주시기도 하세요? 예 닭고기 가끔씩. 네. 근데 이제 껍질을 주게 되면은 기름기가 떠가지고 물막 생기고 그런. 아 수질이 좀 빨리 남겨지네요. 자 이제 피라냐한테 주러 갑니다. 우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엄청 좋다. 여기가 피라냐 그 밖에서 보던 거기에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러면 바로 한번 바로 이 닭을 여기다 입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냐야 먹을 거니? 여기서 피라냐가 안 보이니까 저는 바로 나가볼게요.
야, 오, 딱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 뭐야? 얘들아, 아, 내가 앞에서 밥 먹나? 지금 닭고기 내려오니까 애들 지금 약간 겁먹어가지고 가위로 다니는데? 야, 이거 닭고기인데? 야, 여기서 행동대장이 먼저 선제 공격? 이게 먹어야 되는데, 야, 저기 옆에 다른 친구가 먹네? 에? 지금 대략 여기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거의 스물 마리 좀 넘게 있는 피라나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뭔가 조짐이 안 좋다. 유화각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 아마존에 분명히 악어도 있고 뭐 전기배만장어도 있고 뭐 피라나도 있을 것 같은데 피라나들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약간 식인 피라나의 약간 그 네임들을 이제 떼도 되지 않을까. 헤이!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먹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닭을 잘랐어요. 오오오 간다. 자, 여기 보면은 약간 붉은 빛으로 닭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저기 위쪽에 좀 나왔었는데 그 냄새를 맡고는 약간 자극적일 텐데. 오, 오, 저기 부스러기 떨어진다. 아, 이거를 먹으면서 연속으로 먹을지 몰라요. 뭐야, 부스러기도 피해가는 것인가? 야! 얘들아, 뭐 식욕이 없니? 얘들아. 자, 여기 보시면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죠.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소심해가지고 처음에 잘라줬는데도 한 마리만 한 입 먹고 잘 안 먹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뒤에 자기들끼리 깜놀해가지고 막 엄청 빨라집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생각한 거 바로 이런 거 그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의 결론, 피라냐는 순하다, 겁쟁이다. 물론 육식어종이라 위험하긴 해도 겁쟁이다라는 결론이 오늘 제대로 보여지죠. 물론 이 친구들이 배고프면은 와다다다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민물가에 들어갔을 때 피라냐한테 이렇게 와 영화처럼 달려들어서 공격당할 일은 조금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얘들아, 너네 그 유화각이라고 들어봤니? 그 너 그런 거 모르지? 그래 보인다. 우와, 아니 애들이 지금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야 먹네요. 아이, 이 소심쟁이들. 우선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걸 한번 끌어올려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빨 자국이 있을까? 어, 내가 보니까 또 바로 안 먹죠. 야, 꺼냈습니다. 어디 부분을 먹은 거지? 와, 여기 다 뜯어먹었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닭다리 부분 야, 뼈 나왔어요. 이게 생각처럼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친구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랑 뭐 이런 부분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었고요. 야, 얘네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굉장히 소심하다는 거 알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냐에게 생닭을 한번 줘봤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안 먹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우리 여러분들 자연에서 이런 아마존 같은 이런 곳에서 만약에 피라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죠. 굉장히 날카로우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소심한 거를 보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래도 조금만 인식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식인 피라냐 아니에요. 영화 아니에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와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생.